안녕하세요, 타산마예요. 오늘은 밤을 통째로 까기 쉽게 맛있게 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밤을 오랫동안 냉장고에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식구들이 밤을 굉장히 좋아해서 5kg 이렇게 많이 사서 준비했습니다. 밤을 다 씻어줄게요. 이렇게 깨끗이 두 번 세척한 뒤에 물을 담아주세요. 천일염을 물에 풀어주세요. 너무 짜도 안 돼요. 한 1리터당 한두 큰술. 이게 물이 대충 한 5리터 될 것 같아요. 저는 한 대여섯 큰술 천일염 넣어줬습니다. 잘 녹여주세요. 밤을 다 부어주세요. 소금물에 1시간 동안 담궈주시면 됩니다. 소금물에 불리는 이유는 소금물이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밤을 오래 보관할 때 아주 좋다고 합니다. 이렇게 소금물에 담궈 놓으면 벌레 먹은 밤이나 속이 빈 밤은 이렇게 둥둥 뜨거든요. 그래서 나쁜 밤을 선별하기에 좋아요. 그리고 삶았을 때 껍질이 아주 잘 까진답니다. 이렇게 둥둥 뜨는 거 있죠? 이런 거는 썩은 밤이에요. 속이 비거나 이런 거는 버려주시면 됩니다. 자, 드디어 1시간이 지났어요. 밤을 다 건져줍니다. 소금물을 한두 번 헹궈주세요. 다 완성되었어요. 당장 쪄먹을 밤 한 요 정도만 저는 찌겠습니다. 나머지는 나중에 닦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자, 이거를 그냥 쪄도 잘 까지긴 하거든요. 근데 제가 해봤는데 이렇게 틈이 없잖아요. 깔려면은 칼집을 내서 이렇게 조금 뜯어준 다음에 뜯어야 되거든요.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손에 물집이 잡히고 좀 힘들더라고요.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 저는 칼집을 내는 게 좋더라고요. 보통 칼집을 이렇게 가로로 한 줄 넣는다? 이게 십자로 넣는다?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. 어우,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. 저는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저는 반 까는 기기를 하나 샀습니다. 근데 이것도 해보니까 힘 조절 잘못하면 아작 그러면서 부서져요. 너무 세게 깊게 누르면 깔 때 동그란 모양으로 안 나오고 분리가 막 되거든요. 이게 소금물에 풀렸기 때문에 잘 눌러집니다. 힘들진 않아요. 이렇게 놓고 십자 모양을 맞춰주세요. 2, 3mm 정도 들어간 데를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너무 세게 하면은 속까지 입까지 들어가서 4등분 돼요. 분리가 됩니다. 이렇게 칼집을 낸 거랑 일부는 칼집을 내지 않고 그대로 한번 삶아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십자 모양을 다 내었고요. 세 개는 제가 아무 칼집을 내지 않았어요. 이렇게 아무 구멍 없는 거 어떻게 까지는지 제가 한번 비교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밤을 찌는 방법 세 가지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압력 밥솥에 찌는 거예요. 일반 솥에 찌면은 20분 찌고 10분 뜸을 들이고 이렇게 30분이 소요가 되고, 전기 압력 밥솥에 하면 만능찜 기능으로 15분 찌고 한 1분 뜸 들이고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. 압력밥솥은 딱 3분이면 돼요. 보통 이런 산발이 다 있잖아요. 얘를 넣고 밤을 넣고 물을 붓고 이렇게 찌면 되는데, 제 거는 압력솥이 좀 크기가 작거든요. 그래서 이 산발이 말고 좀 낮은 산발이를 이용할게요. 압력솥이라 물은 많이 필요 없어요. 3분만 끓일 거니까. 저는 물 300ml 부어줄게요. 아까 작업한 밤을 다 올려주세요. 자, 압력으로 돌린 다음에 센 불 올리고 끓여줍니다. 센 불에서 추가 돌고부터 3분을 끓여주시면 됩니다. 드디어 센 불에서 3분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자, 불 끄고 이렇게 칙 하는 소리가 안 날 때까지 뜸을 더 들여주시면 됩니다. 자, 저는 뜸을 한 5분 정도 들여줬어요. 이제 김을 뺄게요. 이렇게 다 된 밤을 이렇게 뜨거우니까 꺼내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채반에 이렇게 부어주세요. 중요한 게 재빨리 찬물에 샤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찬물 샤워 시켜주세요. 저는 껍질을 깠기 때문에 물에 너무 푹 담그면 물기가 스며들어서 물컹물컹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찬물에 채반에 담은 채로 이렇게 찬물 샤워 시켜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급격한 온도차를 이용해서 속 알맹이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겉껍질과 속껍질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긴대요. 그래서 껍질을 까기가 훨씬 수월해진대요. 이렇게 껍질이 일어났어요. 이렇게 뜨거울 때 빨리 다 까주셔야지 잘 까집니다. 완전 식으면 잘 안 까져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보세요. 와, 대박이죠? 그냥 스르르 벗겨집니다, 이거. 이렇게 싹 떨어집니다. 스르르.
자, 이제 칼집 앉는 것도 이렇게 찾았어요. 칼집 앉는 것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갈라지기도 하거든요. 이렇게 뜯겨요. 이렇게 잘 뜯기긴 하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칼집이 없으니까 칼을 이용해서 하면 더 쉽게 되죠.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여기 무집이 생기거든요. 둘 다 잘 까시긴 합니다, 결론은. 근데 저는 아무래도 칼집을 낸 게 조금 더 수월하다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아, 드디어 껍질을 다 깠습니다. 이 방법으로 하면 수월하게 껍질을 깔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 또한 힘듭니다. 그래서 먹을 만큼 조금씩 이렇게 쪄서 껍질을 깎아 드시면 좋겠어요. 제일 쉬운 방법은 칼로 반 잘라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내는 거. 그게 제일 수월하긴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하면 모양도 예쁘고 버리는 게 없이 깔끔하게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물이 어느 정도 말랐는데 해동지나 키친타올 있다면 좀 더 닦아주세요, 물기를. 이런 지퍼백이나 비닐백 또는 뭐 김치통 이런 것도 괜찮아요. 키친타올을 이렇게 깔아주세요. 밤을 집어넣습니다. 층층이 또 이렇게 집어넣어요. 층층이 밤을 올려주세요. 또 키친타올을 깔아주세요. 밤을 또 올립니다. 이렇게 하면 밤에서 나오는 그 수분과 습기를 키친타올이 다 잡아주기 때문에 장기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. 제일 위에 또 키친타올을 이렇게 깔아주세요. 지퍼백을 꼼꼼하게 꼭 잠궈주세요. 이렇게 담아서 김치냉장고에 넣어주시면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. 더 오래 드시고 싶으신 분은 쪄서 냉동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김치냉장고에 다 넣어주세요. 이렇게 깐 밤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밤스프랑 요즘 유행하는 흑백 요리사의 밤 티라미수 뭐 이런 거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깐밤으로 밤스프를 만들어 볼게요. 저는 두유 제조기가 있어서 이거로 이제 밤스프를 만들어 볼게요. 이거 없으신 분은 그냥 냄비에 버터를 넣고 양파를 갈색이 살짝 날 때까지 달달달 볶다가 밤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. 볶다가 우유를 넣고 한 소금 끓입니다. 그리고 나서 블렌더로 윙 갈아주세요. 생크림이나 우유로 농도를 더 맞춰주시고 약간 걸쭉할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거든요. 저는 두유 제조기가 있어서 그냥 간편하게 만들어 볼게요. 이거로 검은콩 매일매일 갈아 먹는 게 엄청 편하고 좋더라고요. 깐밤 250g을 다 부어줍니다. 양파는 아주 작은 거 2분의 1개, 70g에서 80g 정도 됩니다. 너무 많이 넣으면 양파 향이 강해요. 조금만 넣어주세요. 버터 한 스푼, 한 10에서 15g 정도. 이거는 무염 버터예요. 정수물 100ml, 2분의 1컵 넣어주세요. 우유 1컵, 200ml 넣어줍니다. 생크림이 있으면 반반 섞어 넣으면 좋아요. 소금은 아주 조금만, 한 티스푼 정도? 중모드로 가시면 됩니다. 자, 고운죽 깜빡깜빡거리죠. 그러면 38분 동안에 고운죽이 만들어집니다. 여기다가 쌀을 조금 넣으셔도 되는데 뭐 쌀 안 넣어도 굳이 상관없어요. 자,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밤스프가 완성됩니다. 드디어 완성이에요. 이렇게 덜어냅니다. 밤을 하나 이렇게 올려줍니다. 이렇게 밤스프 완성입니다. 건더기도 한 개 떠서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진짜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. 이번에는 깐밤으로 밤 티라미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깐밤 남은 게 200g이에요. 200g 우유 2분의 1컵 100ml를 부어주세요. 냄비에 넣고 불에 끓여주면 제일 좋은데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 2-3분 돌려줍니다.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왔거든요. 팔팔 끓었습니다. 살짝 한김만 식혀줍니다. 한김 식힌 밤이랑 우유를 다 부어주세요. 1차로 좀 갈아주세요. 한 50ml 더 넣어줄게요. 50ml 더 부어볼게요. 각자 보시고 농도를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너무 묽어도 안 돼요. 밤을 많이 했나봐요. 저 50ml 더 넣어볼게요. 아, 250ml 넣었더니 이렇게 곱게 갈립니다. 아, 이렇게 곱게 갈렸어요. 밤 200g에 우유 250ml 볼에 다 부어주세요. 이게 안 갈린다고 자꾸 더 부으면 너무 묽어져요. 필라델피아 치즈 100g 넣어주세요. 조각으로 된 거 6개예요. 6개 100g 다 넣어줍니다. 크림치즈 100g을 다 넣고 잘 섞어주세요. 도깨비 방망이 블렌더로 한번 휘저어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된 거를
냉동실에 넣고 좀 굳혀주세요. 자, 냉동실에 넣어놨던 걸 꺼내왔어요. 섞어주세요. 자, 냉동실에 한 3, 40분 정도 놔둬서 약간 살짝 꾸덕꾸덕해지면 꺼내주세요. 생크림을 사서 설탕을 한 3번에 걸쳐서 나눠 넣어가면서 휘핑기로 확 휘저어서 거품을 내면 이런 생크림이 만들어지거든요. 저는 그냥 파리바게뜨에서 한 개 1,500원 주고 사왔어요. 여기에 농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. 저는 이렇게 한 3큰술 넣어줬어요. 이렇게 휘저어주세요. 맛을 한번 보세요. 파리바게뜨에서 사온 생크림 한 통 70g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약간 달달한 게 한 통을 다 넣어줬습니다. 걸쭉하게 완성되었어요. 커피 라떼예요. 라떼. 보통 토피너 라떼를 쓰신다고 하던데 저는 라떼로 그냥 두 개를 탔어요. 넓은 볼에 담아주세요. 통밀과자를 준비해줍니다. 커피에 이렇게 퐁당 담궈주세요. 퐁당 퐁당 담궈서 그릇에 놓습니다. 밤 퓨레를 올려주세요. 이렇게. 자, 과자를 좀 부러뜨려서 사이에 더 놓아줄게요. 이렇게. 밤 퓨레를 또 올려줍니다. 요즘 유행하는 요리라서 저도 한번 시도해보고 있는데 근데 만들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. 올려주세요. 잘라서 이렇게 놓을게요. 밤 퓨레를 또 올려줍니다. 이런 초콜릿바를 하나 냉장고에 넣어두셔요.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치즈 강판에 이렇게 갈아주세요. 토핑으로 그래놀라 이런 거 올리면 됩니다. 저는 없어서 이런 아몬드 슬라이스 몇 개 올려줄게요. 건크랜베리 하나. 밤 티라미수 한번 도전해봤습니다. 이렇게 완성입니다. 제가 한번 시식해볼게요. 맛있어요. 디저트로 딱 좋은데요. 여러분도 간단하니까 생각보다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